자, 오늘 얌얌이로 비빔면 10개 먹을 겁니다. 근데 오늘 실패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원래 고향은 부산이고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그리고 뭐 이상한 컨셉이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그냥 넘어가시고 일단 뭐 오늘 비빔면 10개 도전할 건데 제가 근데 장염 증세예요. 지금 설사 두번 싸고 지금 이게 배에서 꿀렁꿀렁 소리 들리고 안 좋은데 오늘 녹방을 40몇 명이 보더라고요. 오늘이 기회다 해가지고 실패해도 개이득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무조건 진행할 겁니다. 아, 명박이가 있으면은 제가 집중을 못합니다.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소통도 안 되고 낮에 웬만하면 제가 캠코더 방송으로 보여드리고 제가 야외 방송도 뭐 자주 하려고 해요. 제가 뭐 음식 사러 가는 거 일단 왕복 40분 이상 걸리는 거기를 제가 뭐 자동차로 캠코더 방송도 하고 야외에서 경치 좋은 곳 낚시 방송.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낚시하다가 그리고 낚시 끝나고 해루질 어제 해삼을 엄청 잡았어요. 해삼 엄청 잡고 자 하늘님 어서 오시고 자 다들 반갑습니다. 꼴통거님도 반갑고요. 자 추천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추천 좀 눌러주세요. 추천이 저의 생명입니다. 저의 생명이기 때문에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예,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추천 모르신 분이 아직도 있는가 모르겠지만, 이게 따봉 표시, 터치 위에 따봉 표시 누르면은 추천입니다. 이거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나면 할게 없어요. 그럼 이제 별 표시, 즐겨찾기. 저를 맨날 생방송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찾아오십시오. 예, 하늘님, 반가워요. 그리고 제가 배탈 중에 진짜 장염 증세고 배가 꿀렁꿀렁 거리고 있는데 지금 이거 뭐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올것 같아가지고 도전하려고 했어요. 변명이 뭔 변명이야? 너나 알아? 이 병신아? 10개는 기본 좋아하고 있니? 장난 아니야? 지금 너가 지금 여기서 짓거리고 있는 것 자체가 착각은 아닌 것 같다. 착각은 아닌 것 같고 인생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타이밍. 오늘 도전이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물좀 끓어라, 끓어. 오늘 이거 물이 끓인 상태를 가지고 왔는데 안 끓으려고 해. 자, 팥빵아, 어서 와라, 팥빵아, 어서 와라, 팥빵아. 어디 갔냐, 팥빵이? 저 혼자 살아요, 혼자 살고. 설거지 진짜 귀찮아 죽겠습니다. 설거지도 귀찮고. 이거는 밑이 넓기 때문에 불을 뭐 좁힌다고 해도 빨리 끓을 것 같지 않아요? 냄비가 뭐.
작은 거면 모르겠는데 자 빨리들 오십시오. 추천 좀 눌러주시고 빨리빨리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숨 쉬는 것도 귀찮아 진짜. 됐냐? 네가 원하는 답이 그거 아니야? 튀기면 튀긴 거고 네가 뭔 상관이냐? 자 아무튼 저의 팬 여러분은 아무튼 고맙습니다. 추천 고맙고요. 저런 애들도 좀 먹방 때는 좀 달고 가야 돼요. 나이트님 저런 애들도 먹방 때는 좀 달고 가야 됩니다. 자 일단은 면을 까놓을게요. 여기다 6개 넣고 여기다 4개 넣으면 딱 맞을 것 같긴 한데 아니 원래 오늘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녹방을 40몇 명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강행하고 있어요. 실패해도 개 이득인 것 같아가지고 실패하면 다음에 또 하면 되고 내 왔고 거리지 말고 네 거울 보면서 네 얼굴이나 봐. 억울해야 지금이나 내가 너를 볼 수 있지만 나중에는 널 볼 수 없단다 억울어 새꺥. 이거요? 비빔면 헹궈야죠. 물에 헹구려고 바게스에 물 떠놨어요. 바게스에 물 떠놨고 예, 집이 창고입니다. 집이 창고고 쓰레기고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어요. 내 인성을 논하지 마라 키위너는. 억울어 주제에 내 인성을 왜 노네 너가. 자 일단 넣을게요. 한 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근데 이렇게 배탈 났을 때 10개 먹으면 15개도 가능하려나? 여기 고홍입니다. 아, 이거 뭐야? 젓가락, 내 마음에 안 드는 젓가락이래. 나 일단 쓰고. 그 삼양 비빔면 그게 좀 더 맵긴 매워요. 근데 뭐 무난한 거, 사람들이 무난한 거 이런 건 뭐 팔도 아닙니까? 자, 이제 빨리 오신 분들 좀 추천 좀 눌러주세요. 지금 몇 분 계셔? 뭐야, 40몇 명이 보는데 빨리 추천 좀 눌러주십시오. 예, 따봉 표시 누르면 추천입니다. 제일 매일매일 방송하기 때문에 별 표시도 한번 눌러주세요. 두 번 누르지 마시고. 그리고 제 방송이 무슨 아프리카의 무덤입니까? 팬 가입 하셔놓고서 왜 자꾸 아프리카 탈퇴해요? 뭐 남은 풍선 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자꾸 오늘도 탈퇴하고 아프리카를 왜 자꾸 뭐 무덤입니까? 제 방송이? 자꾸 팬 가입하고 좀 아프리카 탈퇴 좀 하지 마십시오. 팬 좀 늘려봅시다. 잘못 쏜 게 아니고 이제 아프리카 접으려고 이제 남은 풍선 정리하고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불어버리면 이제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다 꺼자.
뭐가 이렇게 많냐? 내 거, 그, 가위 어디 갔어? 주작을 어떻게 합니까? 이 넓은 채에 한꺼번에 부었는데 주작은 무슨 개뿌리 주작이에요? 아, 날 가위 어디 갔어? 이건 내가 진짜 아, 짜증나네. 분명히 가위를 가져왔었는데. 잠시 가위 좀 찾아올게요. 뭐야, 커졌어? 자, 빨리 오신 분들 추천 좀 눌러주세요. 지금 70분이 넘게 있어요. 빨리 추천 좀 눌러주시고. 자, 일단 비벼볼게요. 아니, 이거는 솔직히
평상시에 몸 상태가 좋을 때 도전을 해야 되는데 오늘 왠지 아프리카 사람이 많은 것 같았어요. 이거 뭐씨 동네 잔치하는 거뭐 국수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눠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자, 펜가입 람보님, 고맙습니다. 펜가입 고마워요. 아프리카 접진 마십시오. 맨날 펜가입하고 사람들이 떠나더라고요. 아프리카를 탈퇴하는데. 좀 그러지 마시고. 이거 칼로리로 따지면 몇 칼로리입니까? 아니 이게 근데 다섯 개 먹을 때랑 뭔가 양 차이가 엄청 심한데 못 불어서 그런가? 아아아 아, 아. 이것도 안 먹을 수 있겠지? 못 먹지 않겠지? 자, 이거 먹기 전에 빨리 추천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추천 좀 눌러주세요. 따봉 표시 누르면 추천이고 별 표시 누르면은 즐겨찾기 저를 매일매일 찾아오실 수 있는 거는 거기 때문에 빨리 좀 눌러주시고 제가 매일매일 방송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제가 원래 배탈 장염 증세가 있어요. 지금도 배가 꿀렁꿀렁거리고 설사하고 지금 뭐 이런 상태인데 아프리카에 지금 오늘 사람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초반에는 좀 팍팍 먹을게요. 일단 팍팍 먹을 거고. 진짜 100명이 넘게 보고 계시네. 110몇 명, 120명 거의 110몇 명인가? 120명 보고 계신데 빨리 추천 좀 눌러 주십시오. 자, 이제 와, 엄청 오네요, 오늘. 실패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몸 상태가 안 좋은데 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눌러주세요. 따봉 표시 누르면 저를 살리는 길입니다. 저를 살리는 길이고, 별 표시 누르면은 저를 찾아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닫아, 임마! 내가 내 마음대로 먹는 거야, 임마! 자, 일단 먹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은데 빨리 추천 좀 눌러주세요. 즐겨찾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왜 면이 안 줄어드는 느낌이냐? 니들이 배탈 났을 때 한번 먹어보던가. 그리고 내가 뭐 속도 이거 뭐 시간 체크해가지고 무슨 먹는 그런 푸드 파이터인 줄 아냐? 이거 먹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디 뭐 푸드파이터 푸파라고 적어놨어? 어떤 미친놈이 비빔면 10개를 먹으면서 맛있게 먹냐? 좀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좀 억울할 걸로도 이상하게 끌지 마십시오. 10개 먹으면서 누가 맛있게 먹어요? 누가 오란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 걸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오라고 해도 올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오나 커서 왜 헛소리입니까? 이 접시에 있는 거는 다 먹고 나면은 엄청 그때부터는 이제 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 배탈 나가지고. 그렇게 잘 먹으시면은 10개 그냥 가볍게 먹는 분 계시면은 그 사람 먹방 하십시오. 저도 솔직히 이거 솔직히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배탈 난 상태에서 지금 장염 증세, 지금 배가 꿀렁꿀렁거리고 설사 나고 이런데
오늘 시청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어요. 아니, 덱들은 그러면 이거를 평소에 10개씩 그렇게 먹어보고 하나요? 안 먹어봤으니까 도전 아니야. 말을 안 해도 지랄하고, 말을 해도 지랄하고, 그럼 뭐 어떡하라고? 내 방에서 내가 대통령인데, 억울하면 나가든지. 꾸잉아, 어서 와라. 내가 봤을 때 여기가 5개가 아니고 여기가 6개고 여기가 4개인 것 같아요. 처음에 여기가 엄청 상처럼 쌓여있는데 그래도 다 먹어갑니다. 그놈의 스윙스 강호동 지겨워 죽겠네. 뭡니까? 뭐 있어요? 팬클럽 가입, 통큰 팬클럽 가입. 되게 고맙습니다. 제 방에는 원래 한 10개, 20개면은 달수 있어요, 열흘을. 제가 팬이었고,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별풍선 고맙습니다. 이거 팬 가입. 아, 이거, 되게 힘이 되고요. 추천을 눌러주셨겠죠? 저는 추천이 아주 생명이기 때문에. 조선족, 뭐, 그 조선족이라고 보고 싶으면 조선족으로 보던지. 내가 뭐 조선족이든 어? 뭐뭔 상관이야 너가? 근데 솔직히 좀 빡시긴 빡시다. 몸 상태가 좋을 때 도전했어야 되는데. 뭐, 어쨌든 이득, 개이득이고, 오늘 시청자들 많은 거 보니까. 자, 여기 거는 다 먹었으니까 빨리 추천 좀 눌러주십시오. 따봉표시 누르면 추천입니다. 추천 좀 눌러주시고, 별표시 저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빨리 좀 눌러주십시오. 제발 좀 눌러주세요. 6개는 비웠어요. 6개 비웠고. 이렇게 퍼?
터졌어, 이씨. 나는 처음에 비빔면 다섯 개도 먹을 줄 몰랐단다, 얘들아. 그래, 못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생각보다 양이 많어. 다 불어가지고. 힘좀 내게 추천 좀 눌러 주십시오. 별풍 필요 없습니다. 팬가입이나 해 주시고 추천이나 좀 눌러 주십시오. 별풍으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뭐, 물론 별풍선 주면 고마워요. 별풍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기다, 위기. 누나 이거 다 먹어가는 게 아니고 아직 남아있어요. 원래라면 지금 끝나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네요. 이제 비빔면 당분간은 비빔면 안 먹어야 되겠어요. 아, 내일 패거 형님 도배 도와주러 가야 되는데 내일 몸져 누워가지고 왠지 못 먹을 아니 그못갈것 같은데. 일당 노가다가 아니고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 돈안 받고 가는 거. 배 터지겠다, 진짜. 나배 터지면은 알아서 신고해 주십시오. 쿠팡은 아니고 10개는 쳐 먹어야 10개는 쳐 먹는다고 해야 사람이 올거 아닙니까? 그래서 10개 먹는 거고 솔직히 이게 처음 도전해 봐요. 제가 먹방 하기 전에는 두개 먹었는데 먹방 하면서 5개 먹고 이제 이게 5개의 2배, 10개. 2배란 느낌이지만 2배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퍼져 가지고. 15개 먹으면 진짜요, 진짜. 그거는
그걸 먹을 수 있으면 인간이 아닌 것 같아. 지금 이것도 다 먹을지 모르겠는데, 몸이 좀 정상인 상태에도 제가 솔직히 쫄았어요. 이 10개를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오늘 녹방을 보니까 녹방이 40명이 넘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이 아니면 타이밍을 놓칠 것 같아가지고. 거짓말이면은 내가 이거 안 했습니다. 뭐하러 미쳤다고 배탈난 상태에서 지금 무리를 하면서 하고 있을까요? 배탈난 상태에서 미쳤다고 이 짓을 하고 있습니까? 녹방에 4명이 쳐볼 것 같으면은 저안 옵니다. 아니 이걸 안 했습니다. 이걸 미쳤다고 지금 이 시간에 이걸 하고 있습니까? 당신들 솔직히 말해서 뭐 돈을 준다고 해도 이거 비빔면 10개 먹으라고 하면 먹겠습니까? 돈 준다고 어떤 미친놈이 먹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인증해서 올려라. 나는 인증이 없으면 다 구라고 개소리로밖에 안 보니까 인증해서 올려. 내가 무슨 푸드파이터냐? 그리고 돈 주면 먹는다고 하는데, 나한테 돈준적 없잖아. 근데 왜 헛소리입니까? 추천이나 좀 눌러주십시오. 추천이 안 올라가요. 빨리 좀 눌러주세요. 지금 억지로 먹는 건데, 당연히 속도가 느려지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2만 원 준다고 하면 먹는다고요? 내일 방송 켜가지고 2만 원 줄 테니까 비빔면 10개 드십시오. 2만 원 보내줄 테니까 10개 드십시오. 나 2만 원 주면, 2만 원 준다고 이거 처 먹으라면은 절대 안 먹어. 미쳤냐? 2만 원도 없는데 먹방하고 있을 거 아니야. 대가리야, 좀 생각 좀 하고 하자. 말을 할땐좀 생각 좀 하고 뱉자, 우리.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낌상은.
푸파는 제 전문이 아니에요. 푸파는 제 전문이 아니고. 아무튼 힘드니까 뭐 그만 좀 억울할 것이고요. 2차 먹방, 개뿔이 2차 먹방입니까? 뭐 사람 진짜 실려가는 거 보고 싶어요? 아니 119 뜨는 거 보고 싶습니까? 왜 자꾸 2차 가래요? 아부 누나도 계셨네, 아부 누나. 왜몇명안 돼? 당연히 현자 타임 오면은 뭐 필요 있습니까? 이끌 만큼 이끌었는데 어그로는 사정 없이 숙청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솔직히 다신 하고 싶지 않은 도전입니다. 내가 생각했지만 너무 무식하고 배탈난 상태에서 이거 했으니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내일도 30분 간장해야 되는 거면 진짜 미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봉지라면 이게 그 컵라면보다 양이 많아요. 100개도 필요 없고 팬가입만 좀 해주시던가 그렇게 해주면 저는 고마워요. 추천이 최고 고마워하고.
네, 펭가이 다섯 개 고맙습니다. 펭가이 다섯 개 고마워요. 자, 빨리 마지막을 달리게 빨리 추천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은 좀 눌러주십시오. 별표시 누르면 저를 즐겨찾기 하는 거라서 매일 볼수 있으세요. 솔직히 내일 간장할까봐 두렵긴 두렵습니다, 솔직히. 저번에 30분간 간장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거든요. 저도 얼굴만 잘생겼으면 아무 짓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앉아만 있어가지고 팬 랭킹 100등 팬 엄청 많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얼굴이 안 됩니다. 얼굴이 안 되고 시청자 좀 있으면 좋기 때문에 시청자가 아예 없으면 제가 방송이 재미가 없어요. 또 누군 뭐 했어? 어? 람보님, 귀요미. 11개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귀요미입니다. 정말 귀요미예요. 저도 귀요미인가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입니까? 자, 일단 다 먹겠습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은 따라하지 마십시오. 이거 진짜 하고 나면 후회할 짓이고. 제가 하는 거지만 제가 봐도 좀 미친 짓 같아요. 먹긴 다 먹었네요. 다 먹었습니다. 본인이 하십시오. 진짜 이거는 힘듭니다, 이거 할게못 돼요. 본인들이 하십시오. 이거 할게못 됩니다. 예, 일단 추천들 고맙고요. 오늘 봐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봐주신 분들 고맙고. 참, 추천. 오늘 추천 225개. 226개. 람보님, 고맙습니다. 22개. 2 더하기 1은 귀요미. 진짜 고맙고요. 팬가입. 소녀님, 폭탄 소녀님, 팬가입 2개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추천 229개.
방탄소년이 추천 아주 고마워요. 네, 일단 먹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먹방은 여기까지고 진짜 뒤지겠습니다. 절대 뭐 대식가들은 해도 되는데 대식가 아닌데 무리하게 하실 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이거 죽어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캠코더가 있기 때문에 야외 방송도 자주 해요. 제가 뭐 먹는 거 사러 나가는 것도 저는 원래 배달이 불가능한 지역이어 가지고 자주 합니다. 그리고 낚시 방송, 그리고 해루질. 제가 어제도 뭐 보여드렸지만은 제가 어저께 20분간도 채안 걸려서 잡은 거예요. 해루질로 해삼 물때만 맞으면 해삼 이런 거 널렸습니다. 매의 눈으로만 잘 보면 이런 게 세고 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제 방송들을 자주 보십시오. 즐겨찾기 하시면은 뭐 알림이 떠요. 거의 이렇게 잡을 때가 한 이만한 걸 잡았어요. 그게 아마 큰 거, 세 마리에 아마 만 원은 받지 않을까요? 열혈컷. 지금 제 방은 제가 신입이기 때문에 열혈컷 뭐 없습니다. 한 20개, 30개만 써도 충분히 열혈이고. 해삼 맛있어요.